한번 해볼게요. 진혁 씨는 어떤 걸로 해볼까요? 소민이. 아, 전소민. 이름이, 이름이 어려워서. 아, 네, 이름이. 전소민. 아유, 걱정해준다 또. 아유. 사투리로. 민이 어려운데. 전. 전소민 누나. 전소민 누나. 딱 해보겠습니다. 소. 소박하게 곁담 났지만. 소박하게 곁담 났지만. 그 얘기 없었던 거죠, 사실. 곁담 났지만. 편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민. 민망하지 마세요. 우와! 민망하지 마세요. 우와! 아! 야, 잘한다. 야, 잘한다요. 와, 센스 있다, 진짜. 약간 사투리인데 서울 말하고 약간 섞인 사투리. 야, 진영이 삼행시 하나 살리려고 세 분이 너무 고생했네요. 저는 안 했는데요. 예. 저는 안 했는데요. 예. 찬물로 세수하고는. 자, 허경아 씨는 예. 아, 우리 그 개그계에서 우리 개그맨들을 웃기는 개그맨으로 또 유명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 십몇 년째 군비는 못 입고 계시네요. 예. 십몇 년째 군비는 못 입고 계시네요. 다들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적당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자, 우리 그 경환 씨 이야기는 뭐가 계속 마무리를...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은데. 분위기가 하나도 안 좋은데. 계속이요, 진짜로 좋은 거예요? 쓸 게 많아. 아까가 쓸 게 많아. 내가 좋습니다. 내가 좋다는 건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더 이상 출혈. 흰수건 던져, 흰수건 던져.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끝까지 해야 돼. 기능 8시까지 해야 돼. 자, 우리 허경환 씨에서 다음 우리 가스분의 진영. 드디어 왔다. 아, 우리 그 드디어 갓세븐이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시고. 일단 진영 씨, 이 노래 한번 좀 살짝 좀 들려주세요. 아, 그럼요. 예, 한번 좀 진영 씨, 우리 갓세븐. 아. 아니, 안무랑 뒤에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아니, 제대로 나오는구나. 몸푸는 것도 달라. 와, 가벼워, 가벼워, 몸이. 가볍다. 일단 몸이 가벼워. 야. 몸이 가벼워, 일단. 가벼워. 우리랑 다르다. 야, 가볍다, 가벼워. 가벼워. 오, 점프를 엄청 가볍게 하네. 와, 진짜 섹시하다. 우와. 어이구야. 우와. 어이구야. 우와. 소민이가 미칠만 하네. 야, 잘한다, 잘한다. 미칠만 해. 소민이가. 진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영이가 딱 나와서 준비할 때 하나하나 담더라고. 하나하나 눈에 착착.